예,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부상한 장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 상처 입은 병사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분당갑으로 출마하셨는데 또 석패를 하셨고, 그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정치를 하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선 의원 모시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지금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문제 좀 이야기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은 보통 굉장히 탈진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뭐 괜찮아요. 네. 이번에 한번 분당 갑구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거기 네. 좀 낯서신 곳이기도 하고 강원도지사 하셨으니까 또 거기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어렵다고 하는 곳인데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미 갈때 각오를 많이 하고 갔으니까요. 근데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다. 분당갑이나 부산, 경남, 울산 이런 많은 험지에서 출마한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쪽은 파란색이고 한쪽은 빨간색이고 이두개 분열된 나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우리의 모두 과제 아닐까. 또 현지에서는 제가 거의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아니, 표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건가 그랬는데 막 아이들이 막 따라와서 막 연호를 부르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마파를 해주잖아요. 아, 뭐 SNS.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역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아예 어린 친구들이 이번에 꼭 당선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은 상처가 안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원래 거기가 그 표차가 좀 많이 났던 데잖아요. 민주당하고 이렇게 저 보수정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재명 대표가 마이너스 17%, 17%. 예, 아. 김동연 지사가 마이너스 경기도지사 15% 선거 때. 예. 큰 데인데 이번에 거의 지금 한 이길 뻔했죠. 4, 5% 차이 나는 네, 이길 거죠. 뻔했죠. 아, 거의 많이 따라잡았는데 조금만 더 일찍 갔으면은 되셨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나 그 아쉬움은 그 많죠. 근데 민주당 조사나 그 국민의힘 그 여의도 연구소나 제가 이긴다고 한 이틀 전에 대체로 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아쉽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없기도 한 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진짜 이 대한민국 품격 있는 선거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지고 볶고 남 욕하고, 이런 정치를 좀 끝내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가티브 안 하고, 좀 뭐, 파페라 유세나 문화 유세도 하고, 또 제가 워낙 성실히 했고, 그래서 좀,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저그 사진 봤어요. 지하철역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깜깜한 지하철역에서 인사하고 계신 사진 신문에 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아, 출마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차츰차츰 선거가 진행되면서 꼭 이겨주세요. 근데 꼭자가 하나씩 더 붙는 거예요. 꼭 이겨주세요. 꼭꼭 이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심적 부담이 더 되잖아요. 더 되니까 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래서 워낙 일찍 나가보니까 유권자는 한 명도 없고 그래서 오리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오리를 만나셨어요? 오리,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결국은 아침 첫 출근하시는 분들을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가야 되니까 저기 이제 불을 꺼놨거든요. 아, 지하철역에 출근하시기 전엔 불을 다 꺼놨나요? 꺼놓더라고요. 예. 그래서 컴컴한데 제가 혼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아마 많은 분들의 정치인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게 되지 않았던가 싶어요. 처음 출근해서 거기서 나오는 분을 한테 인사를 예, 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한 하고 이제 또, 명부터. 예, 이제 출근하러 가시는 분도 인사하고 그런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닌 것 거죠. 같은데.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건 항상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떤 현장에 있었든. 그리고 제가 사실 국민들이 정치에 이번에
그 다녀보니까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도리 같아요. 분당이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분당 사람들은 좀 잘 사는 분들이지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실제로 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죠. 네. 판교도 있고 분당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서민들도 또 있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장애인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사회가 참 이게 그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또 숙연해지는 게 있잖아요.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판교라는 곳하고 분당이라는 곳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그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돕는 이런 좀 하나 된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지역에 가서도 뭐 그런 뜻을 좀 펼칠 기회가 있어요? 그건 더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판교가 이제 1년에 175조 정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한 7만 9천 명 정도 일을 하시는데 2만 명 정도만 살고 나머지 한 6만 명 정도가 전부 긴 시간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직장과 주거가 이게 근접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건 제가 아주 확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산업입지법을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판교 같은 데도 우리가 싱가포르 가면 높은 일하는 오피스 빌딩이 있고 다리를 놓게 되면 그 옆에 주거단지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 분당이라는 도시는 이제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아주 좀 감동적인 거는 이 탄천이라는 생태하천 거기에 정말 저는 아이들이 그 농구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댄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도 먹고 그 서울 아파트 단지는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웃들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요. 여기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생태와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교와 분당 전체가 일자리의 주거가 근접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생태하천이나 공원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 옆집이 누가 있나? 너무 보기 좋았던 게요. 그 아이들은 이 놀이터에서 같이 공차하고 놀고 있고 엄마 아빠들이 그 호프집에서 맥주 먹고 얘기하고 간혹 아이들이 와가지고 안주 같은 거 하나 주워서 주워가는 게 아니죠, 생각. 그래서 하나 더 시켜가지고서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커뮤니티가 있어야 살아 행복한데 그런 게 미래 도시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게 재건축 단지 하나하나별로 재건축을 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도시 전체를 먼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어떤 도시를 만들 건지 행복 도시를 기본 개념 목표로 해서 만들면 그러면 이게 여기도 분당도 행복하고 이걸 전국으로 퍼뜨리면 아 이건 참 좋은 거다. 오히려 제가 미래 도시의 가능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그리고 사명도 느끼게 된 그런 좋은 과정이었어요. 좀 아쉽네요. 그럼 멋진 도시를 만들고 그게 모델이 돼서 좀 전국에 확산되고 외국에도 확산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럼 선거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 네네. 앞으로 이 전국이 어떻게 될 건지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총선에서 어쨌든 집권 여당이 참패를 한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초과잖아요 지금. 그 하나는 그 민생 경제에 너무 무능하다. 하나는 불통이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이제 부딪혀 있는 과제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 때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해놓고 뽑아달라고 하고 지금 돌아서서는 이제 배 윤석열 호에 이제 구멍을 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때 윤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거다. 이게 많은 90% 이상의 많은 국민들의 판단이죠. 네, 좀 아까 정치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다 그 얘기하고 절대 안 그럴 거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이 깊을 텐데 그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 건지를 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스타일로 해서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거국내각을 생각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거의 200석에 관한 그 야당이고 이런 민심의 상태고 민생경제가 현재 굉장히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이 강력한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난 대한민국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그 민생경제에 강력한 무게를 둔 거국내각 체제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조금 전에 방송에서 그 국민의힘 당권이나 이런 데 거리를 둬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탈당까지 뭐 박지원 대표는 탈당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 거취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거국내각으로 확실히 가는 길을 잡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태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 성장률도 지금 일본에 뒤질 정도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도 한데 또 뭐 지난 주말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바람에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럴 때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면 좀 정말 국가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느꼈지만 이 민생경제 현재 상황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그리고 1% 경제성장률에 여기다가 그 고령화 속도하고 우리가 결국 저출생 문제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면에서 나는 거의 비상경제 내각이라고 생각하고 거국 내각을 짤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번 가을 되면 이제 기시다 총리가 아마 그만두게 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세계의 질서도 큰 틀에 변하는데 결국 뭐 국민이 있고 국민이 안전해야 결국은 뭐 정부도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나는 큰 틀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조국 이번에 대표 만나야 돼. 이준석 대표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좀 쓴소리하는 원로를 만난 다음에 좀 더 근본적인 그 전국 구상, 이 거국내각이나 이런 쪽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먼저 야당 대표부터 빨리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빨리 만나야 한다. 만나자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선출, 대통령도 국민의 선출한 권력이고 이번에 어쨌든 국민이 그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 다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국회라는 게 법률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도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큰 결단을 해 나가면 좀 나라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국내각이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겁니까? 결국은 그 나라 전체의 인재를 쓰는 건데 예를 들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다가 복수 추천 같은 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복수를 추천해 주시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국회로 보내. 그래야 국무총리가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개각 부분에서는 뭔가 이 민생경제 문제하고 그 외교 문제를 현실로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결국은 내 편을 쓰면은 어렵고요. 천하의 문제를 풀려면 천하의 인재를 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여기 대통령 우리가 인사혁신처가 있거든요. 네네. 인사혁신처에서 적어도 한 5배수 정도 사람을 내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한 5배수 정도 추천을 하고 부처 출입 기자들이 한 5배수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한 5배수 추천을 하면
제가 청와대에 인사해본 경험으로는 그래서 인사실 추천하고 부처에서 추천하고 부처 기자들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이렇게 다섯 군데 추천하면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가지고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내각에 진입을 해야 그래 이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컨센서스가 있는 인사를 해라. 본인의 인사를 하지 말고 그런 말씀. 그럼 그렇죠. 지금처럼 검찰 출신들이 뭐 방통위원장도 하고 뭐 권익위원장도 하고 이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국민이 이제 심판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하고 나서 그랬잖아요. 국민이 항상 옳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크게 패배했으면 국민이 진짜 옳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번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서실장 마음을 비우면 되거든요, 사실은. 아,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비서실장 화합형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일단 생전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너무 대통령 그 측근을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쓴 말을 듣는 게 진정한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차관 인사가 있었어요. 아니 장관 인사가 있었어요. 제가 주로 차관 인사 실무를 했는데 다 끝났어요. 장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몇 사람을 반대했어요. 4시쯤 시작했는데 한 6시까지 이어진 거예요. 노태우 화가 확 났어요. 야, 내가 인사권자야. 그것도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큰 목소리로. 야, 내가 인사권자야. 내가 얼마나 미안해. 쫄지 않으셨어요? 정말 미안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 그래서 이제 오늘 그만 헤어졌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전화가 오셨어요. 다시 보자고. 그래서 둘만 안가에서 만났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분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심사숙고해서 장관 자리를 골랐는데 그 자네가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서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네는 이런 걸로 비판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대로 밀고 가는 거. 또 하나는 너의 주장이 일부의 타당성이 있는데 나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보완제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차관을 한 사람 더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쓰는 거. 그렇게 세 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아 이분은 다른 사람이구나 지도자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풀어졌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됐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언하는 사람이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너도 이 다음에 잘하면은 그 직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는 건 기본이고 그거를 수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다 라고 하는데 난 지금 우리 지도자들한테 바로 그런 큰 용기 비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자기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용기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지금 직언하는 사람들 좀 주변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평론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땐 윤 대통령이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네. 없다고 봐야 되는 단적인 이유는 지난번 부산 엑스포 실패죠. 그걸 뭐냐 하면 표수 계산을 그 뭐 동네 애들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전 세계 각국 대표가 투표하는 거를 그걸 계산을 못했다는 거는 그거는 직언하는 참모가 없다는 거고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거 끝나고 나서 사표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이게 단적으로 현 정부의 시스템의 문제죠.
그렇군요. 아, 이게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제 우리 정치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와요. 저는 이번에 보세요? 우리가 한 번쯤 짚어보면은, 완전히 그 나라가 두 개로 지금 갈라져 있는 이 선거 구도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문제를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 지난번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를 옮기려면 개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 또 하나는 과연 권력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건지라는. 그래서 나는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고 나면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권력 구조 문제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력 그들만의 권력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아주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건데. 국가의 헌법에 보면 행복추구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아예 명문화해서 일자리, 그다음에 집.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냥 쉰다는 청년이 지금 수십만 명이 있잖아요. 그 많은 스펙을 쌓고 대학을 보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집 사는데 26년이 걸리면은 그 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 문제, 그다음에 보육 교육 문제. 결혼할 때까지 3억 7천만 원이 들면 애를 어떻게 키워? 그다음에 노후 연금 문제. 지금 젊은이들이 이 자꾸 세금 우리 빚내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우리 뭐냐면 빈털터리 만들 거라고 불만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의 가장 우선적 과제로 둔다는 거를 하고 모든 정치나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이거를 둔다. 헌법적 가치를 놓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권력 구조만 하나만 얘기하는 건 그들만의 권력 게임이라는 게 국민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새는 새로운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생경제 때문에 파탄이 일어났다.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면 야당도 이 문제 책임을 져야죠. 이제는. 거대 야당이 됐으니까. 네, 그죠? 네. 여야가 같이 저는 일자리 보육, 교육, 그죠? 집, 그다음에 노후연금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가치를. 그리고 이제 빨리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거 병원 지금 수술실 난리 났거든요. 네, 이 네, 정상화하는 네. 것부터 빨리 타결을 져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헌법에 일자리, 집, 교육, 소득, 뭐 노후 소득 이런 거를 보장하라고 넣는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네. 국가의 뭐냐면은 프라이어티가 뭐냐 이거죠. 국가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제 제가 분당 판교 선거를 치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낀 거는 정말 분당이니까 거기 이제 약간 집안 여유가 있으니까 학력이나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학력 가지고도 취직이 쉽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또 못 구해서 중소기업은 아주 애를 먹어요 지금. 이건 뭔가 이민 문제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은 공부 가르친 거하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판교에 가보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분당 판교라는 그런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게 초등학교에 정보화 교사가 0명이에요. 중학교에는 한 명씩밖에 없고 고등학교 2명.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쉽게 얘기하면 그때까지 컴퓨터 교육을 거의 못 받고 대학을 가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생길 수가 없고 회사에서는 지금 100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고 그게 사실 고급 인력인데 이런 미스매칭이 생기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국가가 이 보육 교육 문제하고 집 문제는 판교 가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판교 집값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몇십억짜리를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자리와 보육 교육과 집과 그다음 노후연금 문제는 정치의 존재 이유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더 명문화하고 각 정당의 정강정책이든 헌법부터 이거를 확고히 뿌리내려고 이걸 가지고 나는 정치인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헌법에 어쨌든 뭐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든지 뭐 집을 구하든지 이거는 개인의 책임에 상당히 맡겨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죠. 정치가 이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지금 사물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복 각자 추구하는 걸로 돼 있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각자 도생. 행복을 어떻게 각자 도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정치의 존재 이유.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국민들이 볼 때 저들은 우리가 왜 저들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네 가지 문제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그 권력구조 문제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저는 권력구조 문제는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야 된다. 국민들은 절대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각제로는 안 된다. 그 내각제가 가려면 국민들이 현 국회의원들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현 국회의원들의 국회의 현재 신뢰도 수준이 80%가 불신한다. 이걸 가지고는 국민들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의 권력이 강해지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 헌법에도 내각제적 요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리한테 사실상 그 재청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재청권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걸 좀 더 명문화하고 사실은 국가가 안정화되려면 총리를 그 국회에서 추천하면 복수 추천하면 그거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장관을 할 때도 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시킬 때는 상임위원장 적어도 8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8년 이상 한 사람들을 장관을 시킨다 이렇게 명문화해 놓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대통령에 줄 서는 게 아니고 전부 상임위원장이 되려고 네네네. 애를 쓸 거예요. 상임위원장 8년 이게 해당 상임위원을 8년 하면요 네. 전문가가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하려면 보통 10년 국회의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몇 선을 하니까 미국의 아태소위 위원장이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장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경쟁해서 장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혹시 근데 요즘 논쟁이 있는 그 선거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선거구제는 한번 개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소선거구제 이번에 보면은 부산이 전체적으로 45% 민주당인데 전재수 의원 한 명 됐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박재우 의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됐는데 저는 조금 그 이번에도 보면은 정당 공천 받는데 너무 그러잖아요. 난 좀 소신 있게 정치를 하면 정당 공천 받는데 좀 덜 힘들고 그리고 자기 소신 있게 정치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결국 출마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나 좀 여야가 좋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일본의 오마이게니치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일본이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가고 난 이후에 큰 정치인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이런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하다못해 석패율 제도라도 만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 소선거구제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획이요? 네. 지난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냐 강원도지사 선거 떨어질 줄 알고 나가고 종로 그 곽상원 변호사 양보하고 그 또 어려운 분당갑에 나갔냐라고 하는데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좀 같이 극복하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지혜를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아니 다음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또 올 텐데 계속 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지사 제안 글쎄, 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은 좀 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광재 전 의원하고 같이요. 지금 우리 총선의 의미 그리고
이 격전지에서 패배한 소회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개헌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내일 12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